네, 이번 시간은 곤티티의 방과 후 음악실이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핑거스타일 연주법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악보에 3이 나오죠, 3. 자, 하나씩 같이 볼게요. 이 3을 우선 2로 잡아주세요. 2. 2로 잡고 엄지로 쳐줍니다. 그 다음에 자, 엄지로 4번 줄을 해결하셔도 되고 엄지는 6번만 연주하고 나머지 세 줄은 세 개의 손가락으로 해결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둘,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시작 마디고요. 자, 요 부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 시작에 이렇게 3번을 2로 잡아놨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밑에 3은 이제 3번 손가락으로 지금 요거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잡고요. 요 두 개를 연주해보면 동시에 두 개 치고 엄지로 내려서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3번 손가락이 1번 줄로 탁 내려가서 요 두 개를 빰 연주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고요. 여기 라인은 지금 내가 잡은 손이 이 3번, 6번 줄의 2번 손가락이 하나 더 내려가시면서 이 아래 3번을 띄고 해서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살펴볼 건데 둘둘둘 뭐 이렇게 나와있죠? 얘네를 이제 두 번째 프렛을 발에 잡고 새끼손가락이 5를 눌러서 자, 요만큼 먼저 연주해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주해주시고 요 3은 2번 손가락으로 잡아서 자, 그럼 두 번째 마디 한 번 더 해보면 아이고 자, 이렇게 끝나고요. 자, 여기 이제 8이 나오는데 저는 엄지로 여기 8을 잡아요. 저는 그리고 7을 1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엄지가 6번이었다가 5번으로 바뀌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 7을 누를 때는 3번 손가락으로 누르고 저는 여기서 5, 5 얘네들을 발에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만큼 또 쳐볼게요. 세 번째 마디부터 해보면 자,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죠. 자, 이 부분은 앞에랑 동일해요. 여기도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자, 여기 부분 살펴보면 엄지로 8 딱 잡아주고 전 여기를 2번 손가락으로 잡아요. 이런 식으로 8, 8을 엄지랑 2번 그래서 해결을 두 개 해놓고 요 7을 1번 손가락으로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면 동시에 쳐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이 5번, 3번으로 떨어져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이 부분을 또 살펴보면 D 코드를 잡을게요. D를 잡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이 3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새끼손가락이 3번 3 친 다음에 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3, 3은 가능하시면 G 코드처럼 잡으셔도 되고 2번과 3번 손가락으로 자, 이렇게 잡는 게 좀 좋은 이유가 뭐냐면 끝나고 도돌이가 있어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를 2로 잡았기 때문에 요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끝내놔야 바로 이어서 도돌이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방금 연주한 부분을 또 똑같이 이렇게 두 번을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7이 나오네요. 7. 이 친구는 어떻게 치냐면 외로 3번. 그 다음에 미디 이제 이렇게까지 해결을 해놓은 다음에 8이 눌러질 때 여기서는 5를 좀 발해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발해로 그냥 편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해결해 볼게요. 발해가 어려우신 분은 5 하나만 눌러주셔도 돼요. 네, 좀 발해가 편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둘둘 나오니까 당연히 발해 해놓고 자, 이 부분만 먼저 살펴보면 저는 슬라이드를 사용해 주고 있어요. 5에서 7로 갈 때. 자, 그 다음에 3 돌아올 때는 2번으로 해서 자, 여기 다시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해볼게요. 자, 1번 손가락으로 4, 3, 2, 1줄 4줄을 발에를 잡으시고 여기 뒤에 3, 3, 3을 또 이 3번 손가락으로 발에를 잡아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운드가 나오게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연주를 하거나 난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1만 누르고 3, 3, 3을 이렇게 손가락 3개로 전 이게 더 어려워서 발에로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끝났어요. 따라디라. 자, 그 다음에 여기 3, 3, 3 나오니까 3, 3, 3을 발에 만들어주고 여기 숫자 4가 추가됐죠? 여기 그렇기 때문에 3 발에 잡고 4만 추가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 3이 또 나오기 때문에 발에를 유지한 상태로 뒤에 손가락이 5와 6을 연주해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는 B플랫 메이저 7의 코드네요. 여기 그래서 1, 3, 2, 3으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 또 3을 발에로 다 잡아서 3을 발에로 다 잡아주고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만큼을 지금 하는데 3, 3, 3, 3, 3, 3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3을 발에로 잡고 5만 추가해서 3으로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뒤에 6하고 5를 추가해주면 돼요. 여기 5하고 6.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연주를 하는가 보면 아이고 새끼손가락이 한 칸 옆으로 빠져주는 거예요. 치고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000이니까 왼손 아무도 없이 그 다음에 1, 3 잡아서 그 다음 뒤에는 D마이너 네. 요 부분 다시 해보면 자, 그 다음 여기는 저는 4를 발에로 잡고 또 666을 발에로 잡아서 1을 발에로 잡고 2를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여기는 1을 발에로 잡아서 뒤에 3, 4를 추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1 발에 잡은 상태로 그 다음에 여기는 D7 코드 이쪽 부분 한번 다시 해보면
다음 부분 보면은 앞에랑 똑같아요. 자, 여기 부분이 이제 좀 틀리죠. 여기 부분. 자, 그래서 딴딴딴 쳐주고 이제 여기가 이 노래의 좀 킬링 파트인데 자, 엄지랑 1번 줄을 동시에 같이 치면서 이렇게 저는 엄지는 4번을 책임지고 나머지 손가락 3개는 3, 2, 1을 책임져서 자기 해당한 줄은 그 손가락으로만 그 다음 또 동일하게 코드 모양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가져서 손을 이제 여기를 이렇게 가져서 엄지로 가셔도 좋고 편하신 걸로 앞에랑 다 똑같아요. 그 다음 여기서 D7에서 새끼손가락 추가한 서스포 그 다음 마지막 그냥 G코드로 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G코드로 여기 정리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해서 방가후 음악실이라는 노래를 같이 배워봤습니다.